라쥬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뭐 연도로 보면 예, 한 달이 지나갔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드렸던 TQ는 62 정도죠. 60에서 62. 예, 우선 눌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채널 상단에서 뭐 계속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렸고, 요번에도 또 눌리고 있죠. 그래서, 차트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게 100% 맞다고 말씀 안 드리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참잘 맞는다. 예, 주가는 어떠한 논리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경험칙적인, 이제, 과거의 역사죠. 역사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략 요 가격 가면, 예,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60에서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라인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박스 보이시죠? 박스 보시면 예, 55에서 57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 눌려서 어디까지 내려갔나요? 예, 21이평까지 갔다가 여기 내려왔죠.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그럼 우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아직 안 꺾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요 하단까지, 요 안에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그 장소가 바로 21이평이죠. 요 가격대니까 예, 55에서 57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또는 한번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 1차, 2차, 3차, 4차 예, 뭐 파동으로 생각한다면 예, 4차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조금 더 밀려갑니다. 이럴 때 살짝 내려간 것보다는 더 눌려갈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52까지는 생각해 두시고 만약에 52, 여기 하단 추세선 있죠. 이거를 뚫고 내려간다. 바로 이렇게는 안 가겠죠. 이렇게 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면 다시 또 헤드앤숄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예. 저는 52 정도를 다시 깨면 이건 추세가 깨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쭉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더 눌림을 생각해서 일부 매도하시고 손절이든 익절이든 상관없어요. 현금 보유하는 거는 언제나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다가 요 하단 가격들 있죠? 52, 50, 49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밴드상 보면 자, 45까지가 어쨌든 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전환대도 뭐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죠. 예, 어느 정도 밀렸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45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예, 하단으로 예, 예약 매수 걸어두시면 되겠죠. 3달까지 보통 되죠. 짧은 데는 한다. 예, 키움 같은 경우는 3달까지 되니까 예, 걸어두시고 예,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사시고 싶은 분들은 예, 당연히 상단 예, 돌파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사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예, 아래쪽에서 재매수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OXL이 사실 지금 키는 저는 TQ는 아닌 것 같아요. TQ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SOXL이 반도체가 지금 다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죠. AI 관련 주들 때문에 뭐 빅테크야 워낙 좋고 예,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시장이라 SOXL이 꺾이면 조금 TQ도 주춤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영향이고 자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OXL도 여기 올라왔다 내려왔고 올라왔다 내려왔고 그러면 자 근데 SOXL이 꼬리를 보였죠. 조금 긴 꼬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걸 뭐 하락이라고 봐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여기가 좀더 진하죠. 높인 낮은데 여기가 조금 더 높은데 여기보다 면적이 적죠. 파란색이. 그래서 정상적인 눌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나 가격대는 예, 35. 여기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눌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여기가 더갈수 있으면 이제 추가 반등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한번 눌렸다 갈때 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뭐 강제로 그거 눌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추세 자체가, 자, 월봉상에서 봐도
SOXL은 제가 이전에 계속 안내 드렸죠. 여기 40달러까지가 매물대다. 걸려서 결국 여기서 못 뚫잖아요. 못 뚫고 눌리고 못 뚫고 눌리고, 그죠? 예, 그러면 눌렸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눌렸다 가서 이 밑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이 예, 35 정도까지 눌림 발생하고, 그럼 이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굳이 뭐 지금 막 사겠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홀딩 물량이 있으면 뭐 부담되실 거 없잖아요. 예, 장기 투자자분들은 급하게 하실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 35. 여기가 22평이죠? 그리고 하단에 예, 이렇게 밴드, 또 추세선, 하단 추세선을 깬다. 그러면 32 정도를 깨면 SOXL은 아, 추세가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 구간은 24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안 가면 좋은데 이거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자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이전에 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40에서 어때요? 47까지 간다니까요.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닌데 세달 동안 어떻게 해요? 다시 눌려서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27까지 다시 내려왔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상승이 끝났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눌러놓고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려도 하나 이상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눌리면 이번에는 아, 좀 추매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사 가셔도 됩니다. 물론 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희한하죠. 예, 지난 달까지만 해도 뭐 좋은 기사들 막 나오더니 또 하루 예, 딱 꺾이자마자 벽에 부딪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저는 별로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하락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한 문제 있었습니까? 아, 물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근데 실제 금리 인상은요, 기업들한테 지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침체 안 왔잖아요. 미국 소비 나빴나요? 좀 줄긴 했어도 괜찮았고, 지금 빅테크들,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 실적. 예,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서프라이즈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아, 대부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빅테크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었나요? 실제 없습니다. 제가 볼땐 없고요. 근데 왜 빠지냐? 예, 이거는 빼는 거예요. 그냥 높으니까 기관들이 공매 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비싸게 팔고 공매도 치면서 여기까지 눌러버리면 누구 돈만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개인들 돈만 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올릴 때 금리를 인하했나요? 안 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 올라가는 이유는 또 사는 거죠. 누가 사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쉽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적용을 아마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하할 것을 예상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막상 인하가 시작되면 벌써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를 하지 말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매수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위쪽에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올라도 오늘 빠질 수 있어요. 예, 뭐 어제장이 그랬죠. SOXL이 한4% 상승, 한 5, 6%까지 상승 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꺾이잖아요. 예, 하루에도 이게 10%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은 논리로 대응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21년도, 20년도, 그죠? 22년도 논리로 적용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돈의 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뚜벅뚜벅 예, 뛰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도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이제 주춤하지만 그렇다고 하락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여기 지금 윗골이 달았죠. 조금 깁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윗골이 달고 밀리는 듯 하다가 올라왔고요. 이 버블의 끝은 알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응 방식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1차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 512평이 710 정도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10% 매도 하시면 되겠죠. 뭐 10%든지 20%든 원하시는 대로 본인의 이제 수익률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자동 매도 거시면 됩니다. 자동 매도 걸어 두시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680, 이 정도에, 여기가 이제 681이죠? 이 밑을 깨면 추세가 일단 꺾인다고 보셔야 돼요. 한번 꺾인 추세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과매수 구간에는 이제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한다 생각하고 이때쯤이면 익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놓고 네, 하단 여기 슈팅 라인 여기 너무 머니까 여기 검로선 정도까지 625 정도까지는 예,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 어차피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니까 뭐 큰 리스크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간다고 한들 장기 투자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셔도 되고 대신에 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매매를 지금은 좀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늘색이 크죠? 가격이 여기인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어요. 분명히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이는 어때요? 확연하게 낮아지고 있죠? 요 하늘색이.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전망이 좋고 엔비디아가 역사적 사실은 신고가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5위로 올라섰나 그럴걸요?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 대단한 게 끝까지 가진 않는다. 예, 저희는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아크가 2020년도에 그렇게 날아갈 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니었거든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테슬라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 희한하게 악재 뉴스 팡팡 터지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 테슬라는 사셔도 괜찮은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 상승 추세선 요게 이제 쭉 고점 하락할 때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했단 말이죠. 여기서 돌파했어요. 그러면 여기 좀 작지만 쌍바닥을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어딘간 스톱 하겠죠. 뭐 180 갈지 170 갈지 더 밑으로 가면 이건 계속 하락인 건데 어쨌든 이전 저점이 174 정도 되니까 그 안에서 다시 잡고 올라가면 이건 뭐 어느 정도 쓰리 바닥을 가더라도 안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밴드상에서는 155까지 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시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건 싼 걸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사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단기전은 아닙니다.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거니까요. 자, LIT 2차전지 관련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하고요. LIT하고 드라이브죠. DRIV 요걸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거든요. 사실 빅테크 쪽은 더 많이 매수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홀딩 정도고 떨어지면 이제 눌리니까 더 살 생각이고 자 LIT를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월봉이에요. LIT의 월봉이고 자 이게 이렇게 갈 때도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잖아요. 그죠? 예, 막상 2차전지가 날아가니까 이거 계속 가네 하고서 올라탄 거지 이게 지금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아무도 관심 없죠. 어떤 분들은 계실 건데 최근에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좀 관심 가지세요라고 해도 그렇게 싸긴 한데 손이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차트 보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떠한 굉장한 전망 뭐 이런 걸 다 알면 좋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경제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을 잘 살아나가시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저는 그냥 차트가 편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전 고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예, 2018년도 고점을 자 2차전지가 엄청 빠졌었어요. 빠졌었다가 2차전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엄청 올랐었다는 생각밖에 안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7, 18, 19 이땐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었어요. 코로나 당시가 바닥이었고, 야, 이거 그때도 막 배터리가 향후에 좋은 투자처고 각광은 받았는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죽을 썼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 이때 사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재미를 본 거지, 이때 사서는 절대 재미 못 본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다시 이 가격에 왔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양봉에 아래꼬리 달렸거든요. 이렇게 아래꼬리. 자, 이거는 바닥 신호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예요? 이제 아실 분은 아시죠? 네,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이 만나는 요 위치는 거의 바닥 구간입니다. 그러면 예, 어차피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싼걸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TMF 같은 경우가 사셔도 괜찮을 구간인데 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월봉이에요. 월봉상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대량 거대 장음이라고 해요. 제가 이건 이제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예, 음봉 거래량이 뜨는데 여기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죠? 예, 짧아요. 길이는 얼마 안 짧은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사지 않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닥 신호는 대부분 어떤 게좀 떠줘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바닥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요거, 풀색, 녹색, 그 다음에 형광녹색, 최근에는 단기, 최소 거래량 형광녹색까지 한번 붙여봤는데, 자, 요런 게 뜨는 경우가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자, 이쪽에서 보시면 위쪽에, 예, 보라색이랑 분홍색, 이건 최고 거래량이거든요. 요런데, 자, 요런 거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저점이 아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누가 사든 팔든 둘중 하나인데 하락하는 구간에선 당연히 매도가 많겠죠. 근데 지금 계속 예, 최대 거래량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지금도 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장기 채권은요, 여러분, 예, 금리와 연동되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돼야지 좋은데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건 기댄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예, 금리 인하할 거야. 미국이 못 버틸 거야. 연준이, 이걸 버틸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미국 경기는 연준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재무부가 뭐 하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적자 경영하고 있죠? 예, 그냥 손실 나더라도 적자로 국채 발행해서 메꾸고 있는 시장이라, 여러분,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두 번째, CPI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CPI 얘기했는데,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못 내립니다. 연준도 쉽게 못 내려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한두 번은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로금리. 자, 근데 제로금리로 가기엔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물가를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주식이 빠르게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예, 버블샷을 날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TMF는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요 생각하시고, 요게 매물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매물대인데, 아직 이 두꺼운 매물대 바닥 근처에 있고, 하단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더 좋은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비트코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냥 예,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해요. 이게 뭐 100배 간다 이런 것 비트코인이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전 투자 대상을 그렇게 맹신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뭐라고 했죠? 예, PDR이라고 했었죠. 예, Price Dream Ratio. 예, 꿈의 가치에다가 꿈을 더해서 이, 매기는 건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요. 자, ECB 금리 인하, 유럽 엄청 힘들어요. 근데도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도 내가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는데, 자, 이게 뭐,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한국도 부채가 엄청나죠?
내려야 되지만 우리 물가 보시면 알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올라대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는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금리 인하면 시장의 호재일까? 여러분,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로금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하를 하는 순간 예,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니까 예, 버티다 쓰러지는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예, 부채들이 터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에서 조금씩 내리면서 가는 예, 그런 부분으로 차라리 진행되는 게 주가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023년 4월에 자, 테슬라 2000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다우 6만, 에코프로 200만 그렇게 잘 나갈 때 왔나요? 안 왔죠? 예,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쉽게 오지 않아요. 물론 올라갈 땐 너무나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올라가는 구간 동안 수익을 내시는 게 맞는 거지 예, 이걸 최종 목표치 예, 딱 결승점을 생각해서 가시기엔 그거는 달리기 때나 하는 거고요. 예, 투자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 예, 지금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좋은 기업 맞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보다 사실은 뭐 예, 스타링크라던가 여러 가지 더 로봇 관련이라던가 예, 더 회사들은 테슬라는 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에서 이제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것 뿐이지 구독 서비스로 들어오잖아요. 예, 많이 팔렸으니까 그 자체의 구독 서비스와 데이터들로 활용할 수 있으면 회사는 더 좋아질 겁니다. 다만 그게 주가로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배터리 아저씨, 에코프로 전 나쁜 회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이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강한 상승과 굉장히 높은 목표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대부분 못 가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간다?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눌렸으니까. 예,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면 갑니다. 그래서 저도 2차전지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 이런 거죠. 이제 배터리 아저씨께서 예, 삼성전자 반도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엄청. 근데 지금 뭐만 날아갑니까? 반도체만 날아가죠. 네, 여러분 이래서 이게 지식으로 주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돈의 사이즈. 그러면 뭐 세력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예. 2차전지 열심히 예, 개인이 사면 안타깝지만 예, 공매 계속 치면서 이건 누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돈으로 그냥 반도체 산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니까 우리가 2차전지에 계속 있다가 아, 정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일로 가는 순간 세력은 또 먹고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고점 시그널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가격대를 100% 알 수 없지만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예, 저렴한 자산들에 투자하시는 방식이 앞으로 5년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BITS, 글로벌X에서 나온 블록체인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 이걸로 투자하고 있는데 어제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냐 나쁘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봉상 볼 때 이게 짧아서 월봉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예, 우상향 하고 있고요. 예, 고점에서 눌려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 슈팅라인 위쪽에 있단 말이죠. 예, 슈팅라인 위쪽에 있고 당연히 올랐다가 지지, 그죠? 올랐다가 지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건 추세상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까 말까, 얼마까지 갈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상승할 땐 좀 담아두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예, 논리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 팩트들이 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란 건 결국 내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사서 내일 빵 튀기는 그런 투자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무리 없는 수준만큼 끌고 가겠다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이기실 수 있고요. 하락 구간을 거칠 때 더 매수를 많이 해 두시면 그런데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분함해서 하시는 아주 우리 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